전선을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 현장에서 주민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깊이가 상당하고 유속도 빨라서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어 보입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정점에 있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재판 출석을 위해 다시 광주에 오는 전 씨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광양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운수업자와 민간 사업자들을 위해서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7일부터 승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법인 택시 종사자 480여 명에게 긴급 재난 생활비와 별도로 광양사랑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매년 부과되는 도로 사용료의 25%를 환급 조치해 민간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여수시의 자체 지원 계획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초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기존 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공무원 국외 연수 비용을 코로나19 극복 예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정된 140여 명의 공무원 국외 연수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4억 5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관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천형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남 지역 21대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3선의 이계호 의원과 재선의 서삼석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할 전남 도당 위원장은 재선의 신정훈, 김승남 당선인과 여수의 초선 주철현 당선인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초 순천의 한 어민이 지난 40년 동안 내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던 갯벌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순천시가 갯벌 복원 사업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막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의 폐염전을 갯벌로 복원해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시 별량면 일대입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쯤 이곳에서 칠개를 잡으러 나갔던 74살 A씨가 갯벌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유족들은 복원 사업으로 제방을 허문 이후 물골이 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뚝이 막혀있던 상황에서는 갯벌 자체가 유속도 없고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았거든요. 공사라고 처음으로 갔는게 모르지 그쪽에서 꼬리 깊어진지를 내일은 저리 갈라네. 저리 가면은 그래도 이보다 나을 것이 그래도만 가 그러지 없어. 어장까지 나가려면은 이런 고랑을 몇 개 지나야 되는데요. 실제로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제가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완전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깊이가 상당하고 유속도 빨라서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을 어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며 형식적인 안전대책 탓이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안전조치 했다고 PVC를 갖다 놨는데 안전조치라 하면은 사람이 안 다칠 정도로 그런 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순천시는 몇 년이 지나면 진흙이 차오를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구조 요청용 호루라기를 하나씩 지급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시 이제 뿌리 와서 쌓이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우리가 민선업 나가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하나씩 이렇게 보급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허가를 위해서 자기 위치를 알리고. 이 마을 어촌계원 50여 명은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 생태 복원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한다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발생한 여수 돌산 리조트 펜션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와 여수소방서는 오늘 경찰 인력 4명과 화재조사관 1명을 투입해 불이 난 펜션동을 감식한 결과 1차 소견에서 원인 미상이 나왔으며 재산 피해는 1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펜션이 전소돼 발화 지점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펜션 주인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지점과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가짜 마스크를 제조 유통한 A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씨 등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자신의 업체에서 미인가 벌크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유사 포장지에 벌크 마스크를 넣어 가짜 마스크 62만 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재판을 받으러 광주에 오는 전두환은 5.18과의 관련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씨가 집권 당시에 5.18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정점에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즐기는 전두환. 전두환은 여전히 집단 발포 명령을 포함해 5.18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정부 차원의 5.18 왜곡 시도에 최종 보고를 받았다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1985년 작성된 광주 사태 진상 해외 홍보책자 발간 계획이라는 문서에는 정부가 광주 사태를 해외에 올바로 알리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각하, 즉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최종 확인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또 문서에는 국방장관의 국회 발표 내용을 책자에 담는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문건이 작성되기 직전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보고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진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기상천외한 온갖 유언비어는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을 해서 군과 시민을 이간시키고.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모든 왜곡 활동의 중심에 80위원회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 요구가 거세지자 정권이 80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인 은폐와 왜곡에 나섰다는 건데 이번에 확인된 문서는 전두환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두환 지금 이제 서면 보고 필이라고 서면 보고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문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정점에 전두환 씨가 있었다라는 여기까지 확인된 거죠. 전두환이 5.18 왜곡의 정점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다음 주 광주를 찾아 시민들에게 어떤 말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월 단체가 광화문 전두환 동상을 광주 법원 앞에 설치하는 등 다음 주 재판을 받으러 오는 전두환의 엄벌과 구속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는 전두환 재판이 열리는 27일 광주 법원 앞에 광화문 전두환 동상을 설치하고 유족 회원 20여 명이 소복을 입고 서 있는 등 항의 시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동상은 지난해 5월 단체가 전두환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만든 것으로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 호남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방사광 가속기 공모 평가 지표의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광주시 등 호남권 총선 당선인 28명은 과학계가 수도권 중심의 접근성보다 가속기 성능과 운영 품질을 최우선 요건으로 꼽는다며 공모 평가에서 접근성 항목을 비판했습니다.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발표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남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다음 달 초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 첫 도입된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반기에 60만 원 전액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습니다.